거잖아요. 너무 순수해. 너무 순수해. 정말 잘하시잖아요. 뭐가 모자라요. 자, 그러면 그 잘하는 게 두 가지네요. 진료 환자 되는 거랑 폭탄 거랑. 나머지는 좀 모자라요. 그래서 예. 너무 순수하고 진짜 때가 오염이 안 됐어요. 때가 묻지 않았어요. 예. 사실 남재영 씨 진짜 귀여우신 분이에요. 못 보셨죠? 진짜 궁금해요.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일단 속살이 좀 안 붙었고 겉살도 하얘세요. 그리고 미소 너무 미소 천사이시고 예. 남재현 씨가 믿기지 않겠지만 19년 동안 한 번도 명절에 처가에 가신 적이 없으시대요.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진짜 아 정말 많이 들 명절에 명절에 아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조만간 우리 백년손님 팀에서 남재현 씨를 처가로 예. 강제 소환하겠다고 지금 소환 사실 지난 19년간의 그 서름을 저희가 한 방에 좀 날려드리도록 예. 하겠습니다.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소연 씨는 네. 또 8살 연우 이상형이 아니야. 누가 봐도 이상형. 일단 저는 살짝 이렇게 나쁜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. 여자들은 왜 나쁜 남자한테 많이 매력을 느끼잖아요. 연애할 때가 잠깐. 나쁜 남자 좋아해가 평생이지. 아, 그랬는데 이제 네. 이렇게 나이는 어리지만 또 이렇게 듬직하고 부인 예, 목욕하는데 네. 이렇게 보일러 꾸우는 사람. 제가 좀 속이 근데 나를 위하는 거지. 깃털 같이 깊구나. 맞아, 애기 낳는데 목뼈가 시린데 보일러. 강하게 깃털.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. 저는. 여배우가 계속 이렇게 긁는 거 뭐 초조한 일 있으세요? 계속 막 김수현 씨 막 너무 너무 초조하세요 지금? 궁금하네요. 아빠가 어떻게 되셨는지. 아깝고. 우리도 아까 너무너무 걱정했어. 걱정되실 텐데 너무 딴 얘기만. 그래서 빨리 화면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맞아. 이어폰을 찾고 있어. 혹시 지금 남편보다는 지금 아버님의 상태가 궁금하죠. 걱정되죠. 이제 조금 아 아이고, 역시 아이고. 아버지 일어나셨어요? 몸은 좀 어떠세요 아버지? 고생했다 그 고생 아니요 나도 소화 안 되셨나 어머 많이 걱정했나 봐요 아, 진짜 먹은 게 안 좋았어 괜찮아 네. 먹은 게 안 좋았나 봐 제가 아까 괜히 돼지고기 넣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세요? 나는 뭐 괜찮아 그저 나 산에 갔다가 점심을 먹었는데 그게 사실 속이 좀 안 좋았습니다. 그날 몸 컨디션이 좀 나빴던 것 같습니다. 잠깐 나갔다 올게. 두 분이 얘기하고 계세요. 그렇죠. 다녀오세요 엄마. 네. 가지 마세요. 그래. 다녀오세요. 어쩌죠. 왜냐면 본인이 또 돼지고기 그러니까. 고집 부려가지고 더 유명할 것 같아요. 뭐라고 말하냐. 지난번에 게임 했는데 네. 바둑 걸로 한번 해보지. 아버지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? 아는데 잘 못하지만 뭐. 예. 사실 사위하고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전공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대화가 사실 많지 않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게임 같은 거 하는 게 훨씬 더 이런 친밀감이나 이런 데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마음 편하는 거. 뭐 하나. 전공이 확실히 다르죠. 저기 하고 하면 안 돼요, 그렇지? 뭘? 내게? 네. 외식 이용권 하고 이런 거. 외식? 냉면 사는 걸로. 알겠습니다, 그렇지. 바둑도 시작했나? 짝수로 하겠습니다. 짝수? 알까기야 알까기. 그럼 제가 먼저 가야지. 알까기야? 바둑인 줄 알았어. 바둑 무슨 바둑이냐. 아빠 바둑 안 주시는데. 한 돈이 없지. 몸을 돌려야지.
게임하실 때 은근 승부욕이 있으시더라고요. 난 그 룰은 잘 모르지만 판 돌리면 아무